안녕하십니까. 유재산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4359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정도미니카께서 72세에 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도 혈액암을 앓은 지 오래되셨어요. 딸이라고 둘이 있는데 언니도 저도 둘 다 결혼하지 않고 나이만 들었네요. 어느덧 어머니가 저희를 낳으셨을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프신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는 11월 1일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치료 잘 받아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욕심을 낸다면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남은 날들 따뜻하게 지내시는 모습 꼭 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부모님 모두 암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다가 두 따님이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 마음이 더 많이 아프고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결혼은 부모님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고, 일단 두 분 다 그 걱정은 좀 접어두시고 일단 치료와 회복에 좀 전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359님과 언니분도 아마 하루하루가 불안한 또 두려움의 나날일 것 같아요. 언젠가는 누가 먼저가 될지 몰라도 죽음으로 인해 잠시간의 이별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그런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쉽게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후회가 남는 그런 사랑을 나누기 때문이죠. 아마 부모님은 아무리 자녀들에게 많은 걸 해주어도 언제나 부족하다 여기고, 또 자녀는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노력해도 되돌아보면 불효했다 여기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항상 있죠. 지금 이 순간 아마 부모님들은 두 따님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따님들께서는 부모님을 향한 더 큰 감사와 위로 또 사랑을 부모님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정말 더 큰 기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모와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두 딸, 이 가슴 아픈 가정의 이야기를 주님 기억여 들어주소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도 사랑하고 위로하며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신앙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구원의 희망을 발견해 가는 것뿐, 그것만을 이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청하고 있는 이 작은 가정에 주님, 그러한 원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소서. 도미니카 자매와 남편의 몸을 치유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두 딸에게도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심어주소서. 또한 이 기도가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여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지기를 청하나이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7653님의 사연입니다. 시우님 안녕하세요. 9살인 박서하 율리안나가 원인 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완치가 될 수도 있지만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만성이 돼 고치기가 힘들다고 해요. 9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치료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출혈이 생겨 멈추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커져갑니다. 율리안나가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이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7653님이 올해 9살인 박서와 율리안나 어린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박서와 율리안나 어린이에게 원인 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이란 증상이 찾아왔답니다. 병증이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다만 더 이상 병증이 진행되지 않고 완치되기만을 기다리며 치료받고 있다는군요. 9살의 어린 여자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병증이라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아프지만 지금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에 부모님이 믿고 서와 율리안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잘 견디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율리안나를 지켜주소서. 화살기도 바치시면서요. 율리안나가 아프지만 지금의 병증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이상이 되어 만성이 되지 않고요. 치료가 잘 되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뛰어놀고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는 교우분들께서도 박서와 율리안나 어린이가 지금의 혈소판 감소증을 잘 견디고요. 부모님 곁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율리안나의 치료에 큰 힘이 되어주고요. 율리안나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부모님에게도 용기가 되겠지요. 병증이 잘 잡혀 건강한 오늘을 살아가는 율리안나가 되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7653님이 올해 9살이 된 박서와 율리안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율리안나에게 원인 불명의 병증인 혈소판 감소증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출혈이 생겨 멈추지 않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될까 걱정이 가족이고요, 율리안나이지요.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율리안나와 곁을 지켜주는 부모님과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완치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만성병증이 되어 고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족입니다. 율리안나를 돌보며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그동안 지내온 오랜 임상 경험이 지혜로운 의술로 이어져 율리안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픈 율리안나에게는 힘들지만 잘 견디며 치료받을 수 있는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픈 병증이 잘 잡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곁을 지켜주는 이 가족에게는 율리안나를 향한 온유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같은 병증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역시 기억하오니 지금의 아픔들 잘 견디고 케어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연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9330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의 딸 엘리사벳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엘리사벳이 힘든 삶을 살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딸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딸에게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70대인 저희 부부는 딸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화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보내주신 사연 안에 뭐 많은 것들을 다 담아내시진 않았지만 우리 엘리사벳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좀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좀 많이 좀 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무엇이 이렇게 엘리사벳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참 잃어버리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그 본래의 모습 아마도 이 인간이 부여받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을 닮아 있다는 뜻이죠.
그분을 닮아 있는 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본래의 모습은 좀 오염되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 본래의 하느님의 모상은 우리에게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바로 잡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다시 또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엘리사벳이 정말 다시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이 부모님들과도 그 엉켜있는 관계들 그 실타래를 좀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화해 여정을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도 우리 딸 엘리사벳의 어떤 마음의 회복과 우리 부모님과의 화해를 바라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이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인간은 하느님 당신의 모상을 닮은 존재라고 당신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그 거룩하고 소중한 당신의 모상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힘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딸 엘리사벳 당신께서 다시 당신의 그 잃어버린 모상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기도하는 총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엘리사벳이 다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또 지금 많이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부모님과도 다시 화해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시어 기쁨과 평화가 이 가족 한 명 한 명 마음 안에 가득 새겨질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과 필요한 축복 허락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찬미예수님, 김영복 대리사 수녀입니다. 허본다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두 명의 암환자가 있습니다. 큰딸 김프란치스카와 남편 김분도가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과 딸이 모두 암이라니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저희 가족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와 찬미의 마음 잃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분다자매님,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셨다는데 그래도 주님께 의탁하시겠다고 마음먹고 버티시니 장하십니다. 일단 현실이 그러하니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에만 몰두하셔야겠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잖아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분다님 장부 김분다와 큰딸 프란치스카가 암투병 중이랍니다. 한 집에 두 사람이나 암투병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가족이 신앙 안에서 굳게 주님께 매달리고 부녀가 치료를 잘 받아서 잘 회복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즘 암이 하도 많아서 치료법도 발전해서 잘 치료받고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 이분들도 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적으로 고난의 기회이지만 영적으로는 훌쩍 성장하고 천국을 위해서는 귀한 은총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시오. 성모님께서 두 분 환자들과 걱정이 많으신 우리 분단님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기를 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